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에 캐나다 밴쿠버로 온 이민 7년차 주부이자 직장맘입니다. 이민 혹은 역이민을 해보신 분들의 여러 영상에서 캐나다 이민의 장점과 단점들, 또 이민을 결정하기 전 고려해 보아야 할 캐나다 이민 현실에 대해 많이 접해봤는데요. 모두 너무나 맞고 공감되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뭘더 덧붙일 것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역이민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친구를 보며 어쩌면 내가 보고 겪은 캐나다 현지의 모습과 이민 생활의 경험들이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모습과 생각을 안겨줄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비록 지극히 저만의 개인적인 생각들을 모아 담아보는 이야기겠지만 30대 후반이나 40대 이후 자녀분들과 함께 이민하시려는 분들의 이민 결정에 앞서 꼭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되면 참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전문 직종에 종사하시거나 고액 연봉자이신가요? 그럼 그냥 자녀 유학 1, 2년 또는 여행으로만 캐나다에 오시기를 진심 추천드립니다.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사회적으로, 지위적으로 스스로 대우받고 존경받는 위치에 있다고 여기신다면 그런 것들을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을지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유 자금은 충분히 마련되어 계신가요? 직장을 잡고 정규직이 되어 일정 수준의 수입이 들어와 제대로 정착하실 때까지 높은 렌트 주거비며 살인적인 물가에 숨만 쉬어도 몇백만 원이 지출되는 생활비를 감당하실 수 있을지 꼭 미리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어떠세요? 지병이 있거나 잔병 치레를 자주 하시나요? 여기는 병원 통화하는 데 1시간 대기, 의사와 전화 진료하는 데 일주일, 만나기까지 한 달, 수술은 무한 대기입니다. 정말 한국 병원 시스템만큼 빠르고 편리하고 좋은 곳, 세상 어디에도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한국 산후조리원 정말 천국이죠? 여긴 아기를 낳으면 빵과 요구르트, 차가운 오렌지 주스가 식사로 나오고요. 바로 다음날 퇴원을 해서 아기를 돌봐야 한답니다. 가까이 부모 형제도 없는데 말이죠. 공공기관 서비스나 일반 편의 서비스는 또 어떨까요? 정말 느립니다. 한국의 주민센터와 같은 서비스 캐나다 센터는 사무실 밖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길게 줄을 서야 하고요. 은행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처럼 번호표가 없거든요. 세탁물 수거 및 배달, 박스 포장 이사, 정말 돈을 많이 지불할 생각이 아니시라면 옷장 안에 옷까지 걸어주는 서비스는 그냥 한국에만 있는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택배라고 다를까요? 배달도 느리지만 배송비도 엄청 비쌉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을 볼까요? 택시나 우버는 전화로 요청을 한 후에야 이용이 가능하고 버스는 평일 30분, 주말에는 1시간마다 한 대씩 오는데 그마저도 안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수용 인원이 찼다고 정류장을 그냥 패스해버립니다. 또 눈이 오면 제설차 부족으로 도로에 몇 시간 이상 갇히는 경우도 있고요. 먹는 부분 중요하죠? 매일 삼시세끼 반찬 고민에 준비까지 하는 것도 힘든데 아침마다 식구 수대로 도시락까지 싸야 할 때는 무료급식 빵빵하게 제공되는 한국 학교 정말 그립습니다. 외식 배달음식 즐기시죠? 기본적으로 여기선 식당 음식값이 비쌀 뿐더러 별도 세금에 팁까지 내다보면 한 달에 한두 번온 식구가 제대로 된 외식을 하기에도 버겁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배달 음식도 한국처럼 가짓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푸짐하지도 않은데 배달료에 팁까지 참 만만치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가사 도우미의 도움을 받으신다고요? 돈이 정말 많다면 모를까 캐나다에선 집안일은 100% 부부와 가족 몫입니다. 물한 박스, 쌀한 포대, 이케아의 조립 가구 등등 무거운 거 들고 옮기고 만들기 어려워하시나요? 가끔 저는 캐나다 여성들이 왜 덩치가 크고 힘이 좋은지 이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운전 싫어하시고 학원 차량 서비스에 대만족하며 지내시죠? 어쩌면 운전하는 도로 환경이나 운전자 문화는 캐나다가 조금 더 편하고 안전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등하교, 등하원은 온전히 부모님의 몫입니다. 심지어 아이가 축구하는 동안 우산을 들고 응원석에 서서 기다려야 하고 수영을 하는 동안 대기실 의자에 앉아 또 기다려야 합니다. 캐나다 자연환경 정말 좋죠? 진심 아름답다 매일 느끼며 살고 있답니다. 그런데 혹시 벌레나 곤충, 짐승 좋아하시나요? 여기선 크기나 발육 상태가 남다른 여러 녀석들을 만나게 된답니다. 고양이만한 쥐, 집안 곳곳에서 마주치는 거미나 벌레들, 마을에선 가끔 곰도, 코요테도 마주치죠. 또 풀숲에 잠시 방심하고 들어선 날에는 모기떼가 남긴 흔적들로 성한 다리가 없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어울리기 좋아하시죠? 부모 형제와 떨어져 이민화 살다 보니 정말 외롭고 마음으로 힘든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해가 짧고 비 오는 날이 많은 밴쿠버의 겨울 날씨 앞에선 우울증, 향수병도 커져서 한국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차오른답니다. 혹시 부모님 노년이 걱정되고 옆에 있어드려야겠다 마음먹고 계시나요? 우리도 이렇게 외국 생활이 힘든데 부모님들은 어떠시겠어요? 아마 모시고 와서 편하게 보살펴드린다 해도 안 오실 확률이 높을 거예요. 그러다 저처럼 부모님 임종을 지켜드리지 못하고 보내드려야 하는 마음 아픈 일도 생기고요. 정말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단단히 해야 하는 게 이민 생활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큰 난제인 언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혹시 여러분들은 저처럼 학창시절엔 영포자, 사회에서는 영어 기피자, 외국인만 보면 영어 울렁증이 돋는 영알못 종합선물 세트는 아니시겠죠? 이민의 영어는 절대 필수 항목입니다. 제 경험을 얘기해 보자면 교통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과 번역 오류로 과태료나 벌금을 내기도 했는데 그 금액이 정말 상당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는 제대로 반박을 못해서 제가 가해자 입장이 될 뻔도 했고요. 아파서 응급실에 갔는데 기다리다 기다리다 한마디 건넸더니 돌아오는 답변은 또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인종차별과 같은 부당한 일을 당했어도 그것이 인종차별 발언인지 아닌지조차 몰라 바보같이 웃고만 넘겼고 과전을 고쳐야 할 때도 바가지를 쓴 건지 한참이 지나서야 알았습니다. 직업적으로는 영어가 편하지 않은 탓에 몸이 힘든 직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고요. 직장 내에선 승진 기회가 줄어들고 영어 스트레스와 더불어 스스로를 자책하는 일도 많답니다. 그럼 자녀 공부 학업 지원 면에선 어떨까요? 현재 학원의 도움을 받아보려고 하지만 학원 수도 적을 뿐더러 한국과 같은 체계적이고 열정적인 곳 찾기도 힘듭니다. 수업료, 과외비도 엄청 비싸고요. 또 볼까요? 온갖 공과금, 고지서, 학교통신문, 주정부 서류, 교사 면담 등등 번역하고 이해하고 영어로 대화해야 할 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정말 영어는 생존이자 필수란 걸 온몸으로 느끼시게 될 겁니다. 제가 이제껏 나열한 캐나다 이민 전 수십 번 고려해 보아야 할 사항들 말고도 아마 수십 가지 이유들이 개개인마다 천차만별 더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민은 철저히 혼자 겪는 현실이고 끊임없는 부딪힘과 도전에 직면하게 되는 연속의 과정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민을 결정하기에 앞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개인적인 경험과 생각들을 바탕삼아 영상을 제작한 것이니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 덧붙이고 싶은 생각들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무쪼록 한국에서건 캐나다에서건 여러분들 가정에 화목과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